네, 다음 참가자입니다. 칼튼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레이첼 셰얼 씨의 우린 어떻게 말을 할까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레이첼이고 제가 오늘 반말과 존댓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말과 존댓말을 너무 많이 생각할 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떠올라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놓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저희가 아직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대답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그런 상황을 진짜 피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한국어의 규칙들에 좀 익숙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미 아시겠지만, 존댓말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나 존경을 하는 분에게 쓰고, 반말은 나이가 더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쓰죠. 이걸 처음 배웠을 때 너무 헷갈렸어요. 영어에서는 이런 언어 차이가 없는데 한국어로 말할 때 얘기하고 있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썸을 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저희가 무슨 사이입니까?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얼마나 친한지 아는 건 어려워서 제가 그 사람에게 반말을 써야 하는지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면 아니면 그냥 예의를 지키고 싶으면 그럼 존댓말을 쓸수 있지만 제가 너무 차갑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갑질하는 것처럼 반말로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진짜 신기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통 누구와 이야기하든 같은 말의 패턴을 써요. 생각해보니까 영어에서는 예의를 보여주고 싶으면 Mr. Mrs. Miss 같은 것만 붙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영어 말투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어 말투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알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 어떻게 문화를 나타내는지 아는 건 진짜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나이 같은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말부터 좀 다르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반말 존댓말이 가장 한국 사람인 저도 참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그 라이첼 씨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배우셨으니까 반말로 하고 싶으세요? 존댓말로 하고 싶으세요? 전 솔직히 우리 부모님 한국어 말할 수 있으면 제가 아직도 반말로 말할 거예요. 우리 친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